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상추 씨 건강 때문이라는데요. 다리는 계속 풀어줘야 돼. 뭐 계속 뭉쳐 여기가. 아 계속 만져야 돼? 계속 무릎을 이렇게 돌려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계속 만지더라. 다리도 계속 각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자주 안 해주면요 각도가 굳어버려서 틈 날 때마다 각도를 계속 만들어주고 네, 무릎을 풀어줍니다. 여기 뒤쪽도 마사지도 계속 해주고요. 네. 우리 상초 씨가 작년에 네, 무릎을 다쳤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까 근황 물어보셨는데 네. 농구를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돼서 네,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2019년 11월 29일 날 공연이 있었는데 네. 2019년 11월 28일 날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공연 바로 전날 무릎을 다쳤던 당시의 영상인데요. 슛 하려던 순간 갑자기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추 씨. 하지만 수술을 받지 않고 다음 날 공연은 물론 이후 해외 일정까지 모두 마치고서야 뒤늦게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 정도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하면 걷기도 힘든데 이 스케줄 계속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쉽지 않았는데 네.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괜히 저 때문에 네. 제 부상 때문에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어갖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 싶어요. 왜냐면 그때 사실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그때 멈추지 않고 공연도 계속하고 일정도 잘 소화를 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이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우리 무릎뼈는 크게 세 가지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골이라고 한 정강이뼈, 허벅지에 있는 대퇴골,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슬개골 요 세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릎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인대는 네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무릎뼈가 앞쪽 뒤쪽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인대를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뭐 급격하게 이제 운동 중에 방향을 바꾸거나 착지할 때 무릎이 뒤틀릴 때 보통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상추 씨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 맞아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상태가 어떤지. 제 주변에 수술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제 이 수술 부위를 보면 되게 놀라는 게 어디 수술한 거예요? 그 수술 부위가 굉장히 좀 작아요. 그래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상추 씨가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네, 네. 이게 어떻게 된 어디 부위가 수술한지도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십자인대는 네.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합니다. 두 개의 수술 내시경 기구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카메라가 들어가게 네. 되고요. 하나는 이제 수술을 하는 내시경 조그만한 젓가락 같은 기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우리 상추 씨는 자각원 인대 이식을 하지 않았고 타각원 이식하셨기 네. 때문에 네. 내시경을 통해서 인대도 이식을 하고 네. 꼬매고 그다음에 안쪽에 손상받았던 연골 일부를 네. 또 저희가 깨끗하게 다듬고 나왔습니다. 재활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 봐도요. 네. 봐도 불안해요. 너무 왜요? 네.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네. 그러다 또 다칠까 봐. 근데 이제 나름 안전하게 재활하고 있고요. 프로 선수들이 재활하는 곳에서 이제 프로 선수들이랑 같이 재활하고.